아우 진짜 못 보겠다. 이게 이제 원래 점수였잖아요. 네. 64.8이었죠 원래. 깜짝 놀랐어.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아 떨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고1 이현성입니다. 벌써 두 번째 인생이야? 고1인데 무슨 두 번째 인생이야? 나도 아직 첫 번째 인생인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바둑을 시작해서 프로 입단을 준비했었는데요. 오, 멋있다. 머리 좋네. 이야, 보통 머리 아니네. 대박. 맛있어. 왜 울어? 그리고 프로법 안 돼도 바둑하는 목사님 되면 되잖아. 아, 그만뒀구나. 프로 시험을 봤나 보구나. 바둑에 올인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현재는 공부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아, 바둑하다가. 하지만 제대로 공부한 지 8개월밖에 안 되어서 어려움도 걱정도 너무 많습니다. 아, 어렵겠다 진짜. 약간 그 뭐죠? 미생의 임시완님? 아, 그러네. 너무 답답하고 이게 그냥 너무 두려운데. 아, 이대로 가다가 나 망해. 근데 그냥 너무 잘하는 게 부러워. 어떻게 진짜 미생이네. 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도와주세요. 티처스. 오! 봅시다. 성적이 어떤지. 아, 네. 아, 성적은 뭐? 8개월 차 우리 공부 미생 현성의 성적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성적표는 뭐? 국어도 나올 거고요. 네. 영어 수학 다 나옵니다. 원해 방정식을. 근데 언어가 좀 두 점사의 거리를 얘기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나 정말 오늘 감동받았어. 대박. 어, 선생님 진짜 기다리는 애가 왔다. 응. 야, 지금 어머님이 약간 또 긴장한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 현성이보다는. 아, 왜냐면 홈스쿨링을 했거든. 뭐야? 야, 야 수학 82야? 뭐? 수학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은데? 8개월인데 왜 수학이 82점이야? 과학도 잘하고 다 풀었어? 이게 이과 머리가 있다. 야. 아니 근데 영어도 근데 점수가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석차를 보면 166명 중에 47등이야. 내신이 공부한 지 8개월 됐는데. 어머머머 아니 국어가 제일 약하네. 네 국어가 다 점수가 괜찮은데? 티처스보다 효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역으로 우리가 돈을 구해야 될 판이야. 너무 놀라워요. 아니 중간고사도 완전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 근데도. 아니 분수를 8개월 전에 하는데 지금 3차 방정식의 허근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니까. 미치고 팔짝 뛰네. 응. 진짜. 그 이제 중간고사 범위의 수학을 한 1,500문제 정도 풀었어요. 1,500문제 정도 풀었어요. 그 그냥. 와 정말? 그 누가 시켰어요? 아 시킨 건 아니에요. 저 스스로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부터 그냥 중3 평균값 막 이런 거 그냥 스킵하고. 그냥 고1 거를 먼저 풀었어요. 안 나오니까 어차피. 1,500문제면 많이 푼 거죠? 엄청 많이 푼 거죠. 엄청 많이 풀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었던 거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잘 풀리니까 지금 한 거지. 그러니까. 대단하다. 자 그래서 그 중간고사 분석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에 구멍이 나 있고? 아, 아니 뭐 그냥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아니, 아름답다.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때려 맞춘 것도 있을 거고.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지금 뭐 그냥 뭐 문제점이. 아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냥 놀라울 따름. 오케이 놀라울 따름 됐고요. 아름답다.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싫지? 네, 별로 안 해요. 그냥 그게 티가 많이 나요. 아. 단어를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하고 내신 기간 빼고 평소에 영어 공부 뭐 해? 아, 안 하죠. 그치. 아, 그냥 이러면. 그러니까 수학이 그냥 몰빵하는구나. 근데 국어용은 비문학도 그렇겠지만 영어 지문도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딱 떨어지는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면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패턴만 좀 익히면 영어도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네, 그러면 네. 티처스분들이 과목을 상의해 주세요. 상의를 할 문제 아닌 것 같고요. 아닙니까? 제가 그냥 맞는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미 진짜? 아니, 이미 현성이가 수학은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이 공부만 방향만 잡아주고 나는 방향을 잡아줄게.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줄 그런데 그러니까. 영어는 조금 갈 길이 멀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영어도 좀 뭔가 내가 성적이 오른 성과를 한번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나는 현성아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 밤이나 이럴 때 엄마 없이 너랑 나만
줌 그냥 딱 켜놓고 있잖아. 줌 켜놓고 너는 네 공부하고 나는 내 공부하는 거야. 진짜로? 스터디 위드미. 스터디 위드미. 와. 특별판이네. 아, 어머니 봐봐. 어머님은 지금 너무 좋아하시네.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 네, 맞아요. 그거 하면서 네, 같이 한번. 독립 연습이기도 하네. 오.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왔어? 네. 내가 너 대학교 시험 문제도 좀 보고 있었어. 지난번에 보니까 서술형 문제는 다 틀렸었네? 네, 거의 다 틀렸어. 그지? 수학이 재밌을 수 있는 이유는 한 만큼 성적이 나와서도 있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올랐어. 어,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걸 일단 주고 싶어. 영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자신감, 맞아. 내일 우리가 줌으로 첫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몇 시?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요일 날에? 어, 갑자기 아. 엄마 찾네, 엄마 찾네.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네.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네. 엄마가 깨워주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자체는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7시 반에 우리가 줌을 한번 해봅시다. 나 오전 줌 너무 좋아. 오전 7시 반? 진짜 부지런하다. 오. 깨워야죠. 그럼 미리 준비해야지. 현성. 현성아. 응? 일어나. 아, 어머님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셨구나. 저는 이런 것까지는 세상에. 옆에 있어. 아, 또 옆에 있었어? 엄마가? 옆에 있으셨구나. 현성 잘 잤니? 네. 1번 지문이야. 네가 맞지? 네. 분리된 캘린더를 가지고 요거 지금 안 되죠? 네. 처음부터 막히네. 체크해봐라. 너가 요거 동사 아닙니다. 언니 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푸 ING 나오면 처리를 잘 못하십니다. 공백이 진짜 많네. 네. 투로 ING에서 설명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문장 해석이 또 이상한 거야. 비동사 맞아, 비 몰랐어. 아, 와, 나 그래서 진짜로. 그럼 80점도 높은 점수네. 너무 지금, 높은 점수. 지금 딱 얘기 또 들어보니까. 안녕하세요. 왔어? 네. 바둑을 하느라 중학교 3학년이 거의 통으로 날아갔잖아. 네. 중학교 2학년, 중3 조금씩 교과서에서 분리해서 다루는 게 2랑 ING거든. 이게 왜냐면 영어의 거의 모든 문장에서 2나 ING는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해석법만 알아도 영어는 훨씬 더 편해져. 그래서 그 해석법을 좀 제대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는 거야. 아, 동사 뒤에 뭐뭐 하는 것 붙이면 무조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영어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동사 앞에 to를 붙이기로 한 거야. 아니면 동사 뒤에 ing를 붙이기로 한 거야. 끝. 확인 한번 해볼래? 봐봐, 연성아. 그녀는 즐긴다. 응? GPT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오케이, 좋아요. 문장 해석에서 절반 정도는 막힘없이 갈 수 있을 거야. 그치, 투아이. 모의고사 첫 번째 질문, 사과를 8번 부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분리된 캘린더를 사용하는 것, 가지는 것은 잃어버렸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는 이게 너무 얘가 예뻤던 게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한 거를 네. 제가 올렸어요. 공부한 거 정리해서 보여줘 하면 자기가 직접 다 해석해보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다 보내줘. 아, 성실하다. 진짜 성실해. 너무 귀여웠어. 그래. 그러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어, 약간의 할인을 하도록 해서 제가. 그렇지, 하도록.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어, 좋아요. 그 성의자에 따르면 호기심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했다. 나한테 다 됐다라고 하고 스스로 해석을 해보세요. 네. 왜, 옆에 엄마 있는지 확인한 거야? 네? 옆에 엄마 있는지 확인한 거야? 아니, 지금 엄마 있어요. 아, 아직도 엄마 없으면 불안해? 아니,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같이 그냥 엄마도 수업 듣는다 이런 거. 엄마 옆에 계셔? 네. 아이고.
네, 알았다. 근데 아직도 엄마를 의지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혼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아, 좀 독립심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소식해? 아니, 아니, 이름. 관계. 이름에서 어떤, 그렇지, 관계. 맞아요. 현성아, 틀렸다고 불안해하면서 엄마 보지 않아도 돼. 지금 여기에서는 네가 틀렸다고 혼낼 만한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여기에 있는 거는 네가 모르는 걸 설명해주기 위한 거야. 오히려 불안하지 말고 말이 틀려. 그래야 내가 설명해줄 수 있는 게 많아. 오케이? 선생님도 좋으시다. 맞아. 어려우셨겠다. 엄마 옆에 계시니? 네, 옆에 있어요. 어머님, 오늘은 현성이랑 저랑 둘이만 있어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어머,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좋겠다. 엄마 없이 선생님이랑 수업, 수업만 해보는 거고. 알겠지? 근데 불안해한. 어머, 불안해한. 갑자기. 저게 ADHD 때문에 그런 거죠. ADHD가 있는 애들이 불안이 높대요. 아, 맞아. 근데 이제 여러모로 불안이 높을 수 있는 얘는 그게 엄마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계속 엄마 쳐다봐. 그래, 그래. 틀리고 맞고랑 상관없이 제가 설명을 하는데도 계속. 제가 이게 처음에는 왜 그런가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정보도 찾아보고 하니까 ADHD 있는 친구들이 불안감이 많이 높다. 우리가 또 이해 못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독립해야 그렇지, 되니까.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시간 가져야 돼. 일단 문장 해석에만 집중. 오케이. The rate of speed. 야, 진짜 힘들어하네. 이 뒤에는 뭔가 불안전함. 계속 긁네. 있어야 할 주어가 없다거나. 어머님도 불안하지. 아, 엄마 불안하고. 아, 어머님도 그러셨구나. 심란할 것 같아. 또. 심란하지. 오! 오! 잘했다. 웬일이야? 엄마 없이? 엄청난 결단이네요. 잘했다. 옆에 어머님이 계속 없으셔. 그치? 눈을 뜨는 사람의 처음엔 어렵지만 이제 적응되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할 건지 알지?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좀 네. 불안하고 하면 엄마 찾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한 시간 동안만 나랑 같이 그냥 둘이서 공부 한번 해보자. 오케이? 무슨 과목 공부해도 돼? 수학 할 것 같은데. 오케이, 알았어. 네. 이렇게 했어요. 그냥 영어 공부 안 하고 자기 자습하는데 엄마 없이 자습하기. 아. 나는 그냥 하고. 안녕하세요. 현성아, 아까처럼 해보자. 엄마는? 엄마 옆에서 지금 그 뭐지? 일하고 있어요. 아? 일하고 있어요. 아? 엄마 있나 봐 또. 야, 너 나랑 둘이 하기로 했는데 엄마 옆에 있으면 어떡해? 그 뭐 지금 프린트 때문에 잠깐 온 것 같아요. 아, 그래? 잠시 계시는 거야? 오케이, 갑시다. 좋다, 너무 좋다. 그래, 중요 좋다. 다음 또 보자. 생겼어? 안녕히 계세요. 내가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의 선물은 우리가 문제를 미친 듯이 좀 풀어봅시다. 문제를 미친 듯이 좀 풀어봅시다. 오, 익숙해지게. 700. 문제를 푸는 양이 늘어나면 네가 문법적인 틀은 몰라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변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니다. 얘가 머리가 좀 되니까 이게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되게 성실하다. 네. 오, 네. 진짜로 열심히 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질문이라고? 일단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우리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제 그냥 백지로 있는 요거 지문 가지고 왔거든요. A4 난 다음에 글 전체 핵심 내용을 좀 간단하게라도 요약해보는 거는 좀 자꾸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엉덩이도 무겁고. 네. 바둑은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되게 성실하다. 이쁘다. 진짜로 열심히 했다. 시킨 거 다 하고 늦은 적도 없고. 아우, 이뻐라.
정말 정말 시키는 걸 너무 다 잘했어요. 시키는 대로. 이제 저거 없으니까 처음부터 ABCD부터 가르치는 것보다는 문제 위주로 이렇게 조금 익숙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화가 될 것 같아서 시켜보니까 이제 뭐 지문 해석하고 암기력은 빨라가지고 오답 패턴들을 보면 얘가 뭐가 약한지를 저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나올 것 같은데 성적? 그러게 진짜. 기대된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뭐야? 바둑이 공부 신생아 현성이 내가 공부 경험도 너무 없고 하니까 시험 앞두고 나 혼자서 너무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제대로 한번 좀 봐주고 긴장감 풀어주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성이 아직 없죠? 네. 이야 바쁘신데 진짜. 무슨 방문교사 상담하러 온 것 같은 느낌. 혼자서 좀 해요 이제? 선생님 할 때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화면은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맞아요 보였어요. 이거 적는 거랑 화면 보는 걸 동시에 못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요새 하루에 현석이 옆에 몇 시간씩 붙어 계세요? 거의 안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와, 엄청 좋아졌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깜짝 놀라겠다. 오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제가 놀랐어요. 뭐야? 왜 이렇게 덤덤해? 네? 앉아봐. 내가 문제를 만들었어. 일부러 살짝살짝씩 변형을 준 것도 있어.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데 단어를 조금 다르게 줬거나. 40분 시작. 아 진짜 애쓰셨다 진짜. 점수 한번 보자. 구분 점수 하나도 없이 주면 78점. 구분 점수 하나도 없이 주면 78점. 9점. 이놈 새끼야 이런 거는 너 이거 누가 봐도 브이로 보여. 이거 내신 다 점수 다 깎여. 너 이거 단어 뜻 몰라서 틀렸지? 나는 솔직히 이 문제를 맞힐 줄 알았거든. 긴장만 하지 말고 잘 해봐봐. 떨리지 않고 80점만 받을게요. 그래 좀 더 받아와도 돼. 잘할 것 같아. 내고 있니? 네. 대단하시다 선생님. 아, 진짜 나 정말 우리 티처스 선생님들 대단하던 정성해 진짜. 정성. 아 표정. 오. 표정. 저번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맨날 시험이 어려워. 늘 어려워지는 거야? 예측 가는 거지. 그래도 좀 웃는데? 응? 잘 가. 표정이 좀 밝은 것 같은데. 표정이 거의 없는 친구라 사실. 시험 잘 봤어? 뭐? 진짜 모르겠다. 공방 좀 많이 다니? 지문 변형이 심해서 이게 여기. 아 진짜? 아, 그래? 엄청 맞아. 떨리셨겠다. 이제 100점은 안 되네요. 영어 총점 몇인데? 영어 어머, 92? 어? 진짜? 아니. 90 약간 입모양 9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9야, 5야. 몇 점? 몇 점 예상? 아니 진짜로 불안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80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좀 당황스러워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지난번에 100점 맞았으니까. 네. 그걸 면제부 미리. 아니 뭐 면제부는 면제부예요. 그 저기 다 끝난 얘기지. 단한 학생인데. 아니. 아 그 학생이 100점 받은 거 보고 뭐 현성 학생이지. 아니 아까도 내가 무슨 막 신하다 어쩌다 이러시면서 너무 또. 너 우리 장모님이 벼르고 있어. 너 우리 장모님이 벼르고 있어. 이게 아니라. 장모님한테는 사랑한다고 전해줘. 진짜 이 상황에서 누구 편에 들어야 되는 거야. 얄밉긴 하다 오빠. 얄밉긴 하다 오빠. 아 거기 있구나. 아니 와 나 모르겠다 진짜. 우리가 다 떨려. 어쩌 떨린다. 장모님. 사랑해요
장모님. 어, 너 표정 관리 잘해야 돼. 나도 야야야야. 야. 와, 근데 나 저기도 못 보겠다. 와, 자 갑니다. 진짜 떨어 지금 좀 있어요. 아, 진짜 못 보겠다. 이게 이제 원래 점수였어요. 네. 64.8이었죠 원래. 깜짝 놀랐어.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뭐야? 아이고. 아, 떨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야.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어디 갔다 와요? 그게 쉽지 않은 거구나. 목표가 너무 높았어. 나 미치겠네. 4주 만에 영원의 신 80점 만들기 프로젝트 이현성 도전학생의 성적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나 못 보겠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 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64.8점이었고요. 80점만 넘겨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와, 진짜 긴장된다. 아니, 70점만 돼도 잘하는 거예요. 70이든 뭐 60이든 어, 50이든 어. 상관없습니다, 어, 사실은. 그래. 이제 영어에 흥미를 가졌다는 거죠. 그럼요, 느낌. 그럼요. 자, 1학년 1학기 기말 보겠습니다. 1학년 1학기 기말 보겠습니다. 예! 예! 12점 도전! 박정식! 와, 진짜. 장모님! 오, 진짜. 장모님! 장모님이야! 장모님! 사위가 이렇게 냈어요! 와, 진짜 너무 잘했다. 어머, 울어! 어머, 어머,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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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울어, 진짜? 웬일이야! 아. 어머! 웬일이야? 뭐야? 아니 근데 현성이는 제가 좀 어머 웬일이야? 어머, 어머. 그랬나 보다. 와 진짜 마음 많이 썼구나. 어, 진짜 난 이렇게 떠는 모습 진짜 오늘 그러니까. 너무 유독 나도 긴장을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점수 안 나왔을 줄 알고. 왜요? 왠지 어 제가 막 그 아 얘가 막 시험장에서 막 집중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온갖 불안감 그 사실은 그런 상황까지 대비해서 엄마 없는 데서도 공부 시켜보고 했는데 아니 그 나는 그 마음이 이해가는 게 만약에 떨어졌으면 엄마랑 분리한 나의 판단이 잘못됐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것 같아 맞아요 그 생각 그죠? 진짜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처음 보시는 것 같아 우리 시즌 나 이제 안 울라고 왜 겹쳐 캐릭터 겹쳐요 별로 보기도 안 좋다 이거 묻으려면 오열해야 돼, 오열. 아, 이거 묻으려면 오열해야 돼? 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그 불안함이 점점 없어지고 또 흥미를 느끼는 점을 봤을 때 아, 정말 진짜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 맞구나.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영어가 재밌어졌다? 이런 것도 생기고 조정식, 정순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티처스. 레디